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그 호세아 3장부터 한번 주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너무 크게 많이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작은 소선지서 이런 것들을 한절 한절 주석을 하다 보면은 대선지서도 주석할 수 있게 되고, 오경도 주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주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이 주석적 설교와 거의, 주석은 거의 안 하고, 그냥 강해로 된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석을 해서 제목을 하든지, 제목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강해 설교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자유로하되, 먼저는 철저한 좀 주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호세아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 고멜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라는 말씀으로 호세아 3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이멜 아드나이 엘라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죠. 오드, 다시 레크 가라. 에합 이샤,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여자는 누구냐면 아후바틀레아,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 나간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데, 그 여자는 또 누구냐면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 타인에게 간절하고도 열렬한 뜨겁게 사랑함을 받는다 해서, 이게 부활형으로 사용하고 있죠. 아후바트. 아후바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걸 피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되 뜨겁게 사랑받는 거를 부활형이라 그러는데, 이 여자가 지금 고멜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아후바트 레아다, 이웃으로부터 타인에게 아주 뜨겁게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를 또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놔둬도 될 텐데 기어이 또 끌고 오라, 그죠? 우메나프트, 그는 메우 우문 나프트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나프죠. 음녀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뒤에 이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포도 과자가 바로 뭐냐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은 이 건포도 떡을 하나씩 이렇게 먹고, 그 당시에는 이게 고급 잔치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도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왜그 성전 낙성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포도 떡 하나씩 준 이야기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이 바알 신전에는 건포도를 많이 사용해서 그 떡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그 말은 결국은 그 바알 신전에 뻔질나게 출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케 아합, 그죠? 케 아하바트 아드나이 에트베네 이스라엘 베헴 포님 엘 엘로힘, 그들의 얼굴을 다른
신에게로 향하고 있고 또 다른 신이 주는 떡을 먹을지라도 여전히 여호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과 고멜과 이 저기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은 15개는 15세계를 말합니다. 은 15개는 은 15세계를 의미하고요.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나와 있죠. 그 보리가 이제 한 호멜이 10세겔입니다. 한 호멜이 10세겔이기 때문에 한 호멜 반은 15세겔이 되죠. 아모스 5장 8장 5절을 보면은 1에바가 1세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에바 이꼴 1세겔. 그다음에 한 호멜은 이꼴 10세겔. 그죠? 그러면은 한 호멜 반이니까 15세겔. 은 15세겔하고 플러스 보리 한 호멜이니까 15세겔 합치면 30세겔이죠. 30세겔을 가지고 고멜을 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고멜을 샀는데 사는 가격을 보니까 그죠? 사는 가격을 보니까 30세겔로 그 당시 여종들을 사고 파는 가격이었으니까 크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열렬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미 그 여자가 아이를 세 명이나 낳았으니까 큰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고 싼 가격으로 지금 이스라엘 고멜의 아내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고 싼 가격 보통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죠? 여기 이제 보면은 바오마르 엘레이하 야밈 라빔 테세빌리 그죠? 나와 함께 있고 로 티츠니 행음하지 말고 벨로 티의 레이시 다른 남자를 네 앞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음행하지 말며를 다른 남자를 너의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얼굴 앞에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는데 만약 다른 신을 두면은 그게 음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 나하고 앞으로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도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래 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야밈 라빔 있죠. 많은 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가지고 푸세이 행스텐버그 같은 그 바톤 같은 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두 사람에게 많은 날이 왜 필요한가? 그죠? 고멜이 많은 날 동안에 음행을 했는데 이제 남편과 함께 호세아와 함께 많은 날 동안 지내면서 그 음행의 습관을 벗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그래야겠다. 여기 이제 이 많은 날을 그냥 많은 날 동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많은 날을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세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를 돌아보고 고멜이 자기를 돌아보고 고멜이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수상도 없이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많은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남의 노릇, 노예 노릇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신상을 갖다 놓을 수가 없죠. 에봇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을 의미하는 걸로 쓰였죠. 드라빔은 라헬이 자기의 가정수호신으로 가져온 거예요. 에봇은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에봇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조끼인데 금은 장식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신령한 기운을 준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섬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도 지도자도 없고 그 다음에 제사도 주상도 없고 또 에봇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형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성의 시간 또 긴 세월의 회상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했죠. 먼 훗날에는 아하레 야슈부 먼 그 후에 그런 날을 지내다가 그 후에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브네이 이스라엘 우비크시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찾을 것이고 베에트 다윗 말라캄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고 우파하두 엘 아도나이 여호와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파하두죠. 베엘 투보 그 은총으로 바하리트 하야밈 말세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내다가 돌아와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와 또 다윗 다윗은 메시아죠. 메시아를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그보다 더 뒤인 마지막 날 베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그 후에가 이 그 후와 마지막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냐 포로되어서 갔다 오던 그 시대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시대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 재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로마서 바울 로마서에서 말한 11장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예언이 이루어진 날 뭐 이런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은 사실은 가깝게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중간쯤 되는 거는 예수님의 날이고 아니면 가장 먼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성경 메시지는 항상 그 우리가 그 수평선이라 그러네요. 지평선이라 그러는 게 우리가 이 바다와 멀리 보면 바다와 이 하늘이 만나잖아요. 그죠? 수평선에 그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닌데 우리 눈에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는 이 바다고 그죠? 멀리는 하늘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는 항상 더블 미닝 가까우면서도 멀 가까이 그리고 가까움을 통해서 멀리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도 그 예루살렘 멸망의 멸망이라는 이 수평 바다의 평지 속에서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먼 훗날에 지구의 멸망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까이 는 날과 먼 날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면은 여호와와 메시아를 찾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은총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은총의 승리.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 막 다른 사람의 남자의 간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엉망진창이 된 이 고매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3장 말씀에 대해서 잠시 주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